오늘의 주인공 가야의 허황후, 허황옥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뭔 것 같아요? 나무 조각입니다. 길이가 4m에 달하는 선박의 부재인데요. 기원전 3, 4세기 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쯤에 가야에서 발견된 나무라고 합니다. 이 나무 조각 하나로 배의 전체 모양을 복원을 해봤더니 길이가 무려 15m, 가늠이 안 되죠. 약 이 무대 끝에서 끝 정도의 길이라고 하는데요. 30명의 인원이 탈 수 있는 큰 배라고 합니다. 2000년 전, 이 배를 타고 온, 가야로 온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혹시 그 소녀? 허황옥 아닐까요? 소녀는 자신의 운명을 찾아 바다를 건너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20명이 넘는 사람들과 함께 말이죠. 분명 15m는 넘는 이러한 배로 찾아왔을 겁니다. 다시 한번 자세히 봐주세요. 16살 가녀린 소녀의 고된 여정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 시절엔 지도도 나침반도 없던 시절입니다. 한 번도 본 적도, 가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나라죠. 하지만 어땠을까요? 바다는 그녀를 쉽게 놓아주지 않았죠. 험난한 파도 때문에 몇 번이나 배를 타고 나섰다가도 되돌아오는 과정이 되풀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포기를 했을까요? 아닙니다. 이번에는 석탑과 함께 이 배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당장이라도 배를 집어삼킬 듯 맹렬한 기세로 몰아치던 이 파도가 배에 닿기도 전에 잠잠해지는 것이에요. 마치 이 탑이 배와 소녀를 수호하는 것처럼 말이죠. 과연 이 탑은 어떤 탑일까요?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궁금해지시지 않나요? 여러분, 깜짝 놀라실 겁니다. 준비하시고 보세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